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학. 과학.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부가 생각나죠, 요즘에. 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제주에서도 이 시민과학을 해양 생태계 문제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선 길이가 253km 정도 되는데요. 예. 1km당 시민 한 명이 맞는다라고 예. 하면 250명 정도만 있으면 제주 해안선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화려한 조명이 올래 길을 감싸네 입니다. 좀만 더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제주도의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올레길에 야간 조명과 푸드트럭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레길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인위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길을 코스를 새로 낸 게 아니라 아, 예, 예. 옛날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게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인공 조명을 설치하자? 예. 아, 이거는 조금 지역 축제장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안 감시자입니다. 왜 갑자기 미국 드라마가 생각나죠? 아, 그렇죠. 예, 그 생각나. 어쨌거나 해안 감시자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감시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센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시민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윤삼번 아나운서는 예?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학. 과학.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부가 생각나죠, 요즘에. 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과학 활동에 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0% 비전문가들이 과학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예. 그 전문가들이 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 네, 아. 그래서 과학 활동을 같이 한다 이런 예, 예.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과학 연구를 진행할 때 시민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예. 이런 거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모을 때 예. 좀 어떻게 힘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과학적인 성과, 연구 성과를 내는 과정 예. 이걸 시민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뭐 한 사람의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발전하는 네.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인류 넘어서서 예. 지구 모든 이제 생명체들을 위해서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 시민과학에선 시민들이 주체로 나선다는 겁니다. 예. 이건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치인이 복잡한 사회 문제는 전문가의 예. 영역이라고 선을 자주 긋는 정치인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건 예, 예. 아마 그 시민과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철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분이 누군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현안을 해결해야 될 때 사실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과학을 네.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을 배제시키는 논리로도 활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도 그래 왔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시민과학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걸 예. 설명하는데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 이 제주에서도 이 시민과학을 해양생태계 문제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에? 네. 이달 초에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포럼을 열었다고요? 포럼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이날 그 장익원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가 첫 번째 기조 발제를 했는데요. 전문가신 거죠? 네네네. 예. 이분은 이제 전문가신데 예. 그 시민과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시라고 보면 예. 됩니다. 그 이분이 해외 사례를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 지금 미국 오레곤 주에서 30년 동안이나 진행된 시민과학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 여기가 미국 오레곤 해안보호연합이 운영하는 코스트 와치라는 예.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해안 감시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이 그 한 명당 1마일씩 해안선 1마일씩을 맡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 구간을 관리하게 관리자라면은 예. 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아서 해안 그 해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네. 아까 그 프로젝트가 30년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엄청 오랜 기간 네, 이어지고 있죠.
아니 30년 동안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예. 1675마일에 관리자가 예.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675마일이면 한 2700마일 정도 2700km 정도 되는 거군요. 계산이 네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예. 실제로 지금 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예?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예.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이 단순히 사진 찍고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뭔가 연구 성과로 예. 이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욱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한 행동이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일으켜니까 자신이 뭔가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할 수 있었고 예.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 예, 그래서 예.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 속도를 내고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씀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장윤원 교수는 이런 방식을 제주도 해안선에도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예.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제주 해안에도 시민 관리자를 두자는 말이잖아요. 해안 관리자.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 해안선 길이가 253km 정도 되는데요. 예. 그 1km 아까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되니까 1km당 시민 한 명이 맞는다라고 예. 하면 250명 정도만 있으면 제주 해안선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미국 오레곤 사례처럼 제주 해양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민 스스로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또 의무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뭔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맡은 관리자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이게 예. 유효한 그 시민 과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짧게 그 두 예. 번째 발제도 좀 간략히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날 두 번째에는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이 예.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시민과학 프로젝트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갯벌키퍼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강 실장은 그 시민과학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로 데이터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야 뭐 모든 연구 성과가 그 데이터 자체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예, 연구 예. 자체도 좀 신뢰를 잃게 되니까 그런 걸 높여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시민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부르는데 그걸 예. 개발해서 참여자를 더욱 넓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려면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줘야 할 거고 예. 또 지역 내에서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시민과학이란 이름만 붙지 않아서 그렇지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나 4대강 네. 때도 사실 시민들이 많이 가서 그 연구에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그 취지들이 전부 다 퇴색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좀 좋은 프로젝트들 같은데 정치는 좀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올레길을 감싸네입니다. 좀만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아,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지금 바로 후회가 되는데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빨개진 조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무슨 노래 하신 겁니까? 아, 그 최근 굉장히 이제 밈으로 유행했던 예. 예. 그 비의 그 이런. 아, 너무 절망적입니다. 아니, 신곡인 줄 알고. 아, 네. 예. 저 여러 번 연습하고 왔는데요. 예. 이게, 네. 오늘 여기 지금 방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올레길과 지금 조명이 예. 지금 예. 등장을 했는데 아, 예. 이게 좀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올레길과 조명 평소에 생각치 않았던 조합인데. 네, 화려한 조명. 예. 그 화려한 조명이라고 하면 보통 클럽이나 예. 어떤 도심의 번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명하면 아무래도 도심지가 더 떠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제주도의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올레길에 야간 조명과 푸드트럭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야간 조명 올레길에다가. 네.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늘 오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재하는 관광정책 스터디 그룹 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예.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또 제주도 산하에 관련 이제 모든 부서장들이 참여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제주 지역에서 소위 관광 전문가라는 분들이 가진 어떤 철학이나 시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지점들이 많아서 오늘 좀 같이 고민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아마 제 짐작에 지금 얘기 잠깐 들어보니 야간 관광이 좀 취약하다는 제주도 내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 아마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럽 전역을 넘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세계 전역에서 야간경제의 중요성이 번지고 있다. 그 신야간경제 시대 개념을 제주도에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가 이제 주제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가 밤에도 돌아다니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연 환경이 1위거든요. 그 또 더 이날 조금 이제 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예. 이날 토론에서는 또 주상용 제주 컨벤션 센터 전문 이사가 예. 중문 관광단지 내 야간 경제 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경제 구역. 예. 네, 지금 어느 시대. 네, 그중 하나가 올레 8코스에 예. 야간 조명과 푸드트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8코스가 어디냐면 서귀포 그 월평포구 쪽에서 네. 대평포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인기 많은 곳인데. 여기가 예. 주상절리라던가 예. 그 해안 경관, 해안 절벽 이런 게 너무 절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은 코스인데요. 근데 여기에 야간 조명과 푸드트럭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 언뜻 들었을 때는 예. 지역 일회성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가 좀 떠오르는데 예. 여기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경제 구역이라는 말까지 붙인 걸 보니까 이제 상설 네. 구역을 만든다는 얘기 같은데 네. 뭐 알겠습니다. 뜻은 다 알겠고 조명을 설치를 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환경에서는 또 논란이 일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올레길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인위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길을 코스를 새로 낸 게 아니라 아, 예, 예. 옛날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게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꼬닥꼬닥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 환경도 보고 마을도 보고 그런 맛을 찾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주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한 건데 여기에다가 푸드트럭을 설치하자? 인공조명을 설치하자? 예. 아, 이거는 조금 지역 축제장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레길에 상권을 놓고 그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조명 같은 거. 네. 그래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이 네. 목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 나온 게 중문관광단지에 지정하는 야간 경제구역. 네. 여기 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갑니까? 콘텐츠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뮤직클럽 거리를 조성하고 뮤직클럽이요? 네.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같은 노래들이 나오는 예, 예. 그리고 국제 서핑 대회 그리고 맥주 축제 같은 행사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은데 예전에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니까 뮤직클럽 거리, 국제 서핑 대회, 맥주 축제 네. 누드비치 만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그때가 좀 생각이 네.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